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RE2 스페이스 에코예요. 얘는 와자 시리즈는 아니고 그냥 별이 다섯 개. 5 years warranty. 이건 그냥 5년 동안 네, 무슨 수리 해 준다는 거죠. 자, 스페이스 에코. 예, 오. 점점 작아지. 오, 진짜 작아지네요, 이거. 좀 뭔가 얘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 리버브 톤 와우 앤 플루터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에코인데, 이, 이제 더블로 되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안에 에코랑 리버브 양을 조절할 수 있고요. 오, 이것도 이제 각자 조절할 수 있게 이렇게 따로 되어 있네요. 겹겹으로 되어 있어요. 네, 모두 11개의 모드 탑재되어 있고요. 자, 인풋, 아웃풋, 스테레오로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하고 익스프레션 페달 따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노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네, 잭. 그리고 온오프가 있네요. 캐리오버. 이것도 뒤에 테일, 이거 아마 컷 하는 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무게 재볼게요. 430g. 아, 역시 이게 그 아이오가 많으면 뭔가 조금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다이템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스페이스 에코 RE2예요. 오, 예. 스페이스 에코를 지금 에코, 스페이스 에코를 지금 이거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데 할 때마다 네. 사이즈가 작아지네요. 네. 원래가 이만했겠죠. 네네. 테이블 직접 껴서 뭐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만한데. 네. 그 뭐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네. 또 100볼트예요. 그 뭐 아주 그, 복잡해서 저 두 개나 갖고 있었는데. 네. 다 누구 주고. 네. 갖고 있을 걸 그랬지. 그냥 여기다 갖다 놓을 걸. 아, 그렇지. 아, 어차피 줄 거면. 예, 네. 예. 그게 RE201이죠. 예, 그렇다고 네. 이제 쪽 그래도 그나마 요만하게 작아진 거. 네. RE201을 했고 네. 이번에는 RE2네요. 네, 네. RE2입니다. 아, 이건 진짜 조그만데. 네. 거의 뭐 사운드 차이가 없다고. 차이가 없다고 유튜브에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도 한번 들어봐야죠. 들어봐야죠. 우리가 RE202까지 했으니까. 네. 얘는 진짜 RE201이 네. 74년도에 도입이 됐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생산되고 있는 된 것 중에서 진짜 전설적이고 아직도 인기가 있는 네. 유닛이죠. 자, 얘 노브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에코 이게 노브를 설명하자면 여기 에코와 리버브가 있잖아요. 네. 네. 이 위 밖에 달린 게 에코 위에 있는 애고요. 네. 이 리버브가 밑에 써 있는 게 저 두 번째 거구나. 네. 안 이렇게 돼 있네요. 저 겉에 꿰가 여기고 네. 요 심 안에 꿰가 이렇게 돼 있고. 아. 네. 그러면 요게 네. 요게 인텐시티고 네. 요게 톤이에요. 그게 요게 또 리피트 레이트고 이게 와우 플러터. 어, 좋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저희가 연결을요. 스테레오로 해 놨어요. 네. 복스랑 AC30하고 트윈 리볼브. 그래서 네. 지금 양쪽에서 나가는데 저 헤드폰 끼고 들으시면 이렇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모드 지금 사운드를 좀 들어볼 건데 이 모드엔 숫자밖에 써져 있지가 않아요. 1번부터 11번까지. 11번까지. 네. 네, 있는데 여기서 지금 헤드가 3개가 들어가 있는 그 스페이스 에코를 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각자의 헤드. 헤드 에코. 네, 헤드 에코입니다. 에코. 그래서 플레이백 헤드 1, 이건 1번 소리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2번 하면 플레이백 에코 플레이백 헤드 2. 어우, 좋다. 네. 3번은 3번. 네. 3번이니까 세 번째에 있는 테이프에 감기는 거니까 아, 좀 늦게 떨어지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 4번은요. 네. 2번하고 3번이 섞인 소리입니다. 아하. 따따따따따따따. 그렇죠. 점8번 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5번으로 가면요. 헤드 1하고 리버브. 아하. 짧게 떨어지는 헤드에 그 리버브 섞인 거고 이거는 이제 6번은 헤드 2의 리버브. 어허. 조금 늦게 떨어지고 네. 리버브. 그리고 7번은 헤드 3의 리버브. 더 뒤로 빠지죠. 네. 그리고 8번은 네. 1, 2번 헤드의 리버브. 어허.
되게 짧죠. 어. 그리고 9번은 2, 3번 헤드의 리버브. 어, 뒤로 그렇죠. 10번은요. 1번, 3번 아하. 헤드의 리버브. 그 짧게 떨어지는 오, 거는 옆 뒤에 바로 원음에 바로 붙고 예. 3번 길게 떨어진 건 뒤로 붙고. 그렇죠. 그리고 11번 마지막은요. 전체 네. 다 킨 거. 아. 헤드 1, 2, 3의 리버브. 리버브 양을 좀 조절해 볼게요. 자, 이,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몇 번이죠? 7번에 해 놨어요. 7번이면은 그게 3번의 리버브. 3번의 리버브. 네, 헤드 3번의 리버브. 아, 그냥 딜레이 오. 에코만 나오네요. 네. 여기 리버브를. 오, 저게 뻥 저게 있네요. 거의 뭐 스프링 리버브 같은 느낌이 살짝 좀 나네요. 네. 네. 11번에다 놓고 네. 그러면 헤드 세 개에 리버브 다 들어가는 거니까 네, 리버브 지금 뺐어요. 자, 네, 리버브 넣으면 아, 스프링 리버브까지 같이 들어가. 네네. 공간감이 조금 더 살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자, 막 자 그리고 에코 한번 넣을까요? 에코는 네. 이제 딜레이 양이겠죠. 7. 7번에. 많이 변화... 많이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인텐시티. 네. 인텐시티. 오. 네, 이렇게. 자, 이 플루터랑 와우는요 되게 살짝 먹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면 네. 제가 네. 네. 거기에서 네. 플루터 키면 네. 뒤에 따라 나오는 네. 그 에코 사운드에 대한 변화. 예, 네, 좀 장난스럽게 나오네.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어제 묻어서 나오는 거라 가지고 네. 하고요. 오. 위에는 이제 리피트 레이트입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에 쓰더라고요. 쫙 해놓고 네. 이렇게 다시 해보자. 멋있어요. 진짜 스페이스 뭐 같죠? 네네네. 이렇게. 와 좋아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브나 조절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사운드 자체가 지금 스테레오로 빠지는데 사실 핑퐁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공간감을 에이. 위한 좀 스테레오로 벌려놓는 그런 사운드죠. 네. 메이킹이 굉장히 탁월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파워부 쪽에 보시면요. 그 테인 스위치가 있어요? 네. 캐리오버라고 네. 이렇게 네. 온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오프로 해놓으면요. 네. 이상 자 오프로 해놓으면 그냥 끄면 꺼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온으로 해놓으면 꺼도 잔향이 남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치면 꺼집니다. 네, 그렇게 다음부터는 이제 안 나오게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온으로 사용을 하셔서 곡 연주하실 때 네, 온으로 해도 좋고 뭐 자기가 뭐 딱 끊는 거를 원하면 오프로 해놓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맞춤으로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 근데 가격이요. 우와. 42만 9천 원이요. 우와. 원래 판매가 53만 원 정도인데 야. 기분 좋은 가격 42만 9천 원인데 이것도 비싼 것 같아. 자, 진짜 이게 보스다. 우리 오버드라이브에도 한번 설치해 볼까요?
꾹 누르면요 초록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야. 여기에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8분표 네. 그러면 2번으로 해볼게요. 좋지? 참 부드럽고 뭐랄까 되게 모던한데도 참 빈티지하고 와 이거 진짜 그, 왜 이렇게 좋지 사운드가? 우리가 지금 톤을 잘 잡았나요? 그런 것도 앰프가 좋은가? 앰프가 기타가 좋은가? 아 뭔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예. 이 사운드랑 에코의 사운드랑 네. 네. 와. 또 꾹 누르면 바로 꾹 누르면, 그냥 원래대로 네. 해서 꺼주면 되고요. 네. 좋다. 이거는 지금 이 페달에 있는 이제 템포 조절 홀드 네. 화면 그리고 뒤에 있는 이제 캐리오버 기능 네. 그리고 스테레오로 뺄 수 있는 이 기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각자 노브마다의 그 기능들이 다 따로따로 담겨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느낌으로다가 설정을 하시고 하면 되고요. 모두도요. 이 딜레이 타이밍 뭐 딜레이 그런 거 .4 뭐 네, 그런 거 4분의 8분의표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거를 이제 조합을 좀 잘 하셔가지고 게다가 리버브의 양까지도 네, 따로 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딜레이나 리버브 좀 병행해서 같이 쓰는 그런 페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네. 가격이 약간 진짜 좀 부담이 돼서 그렇지만 그 정도의 뭐... 가격대로 충분히 겟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사운드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보너스로 저 매뉴얼에 나와 있는 특수기능? 네, 특수기능? 보너스 네, 기능? 한 두 가지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예. 우선 하나는요. 원래 원음 사운드를 제일 죽이고 원 사운드가 없는 그러니까 에코 사운드만 나가는 나갈 수 있게 그건요 모드를요 7번에 해놓은 다음에 네. 지금은 원 사운드 다 나가죠? 네 8번을 전원을 빼고 네. 얘도 빼고 이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전원을 끼고요 네. 7번에 나 A에 꽂으면 네.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단 말이에요 네.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요 네 그리고 누르면? 그리고 누르면 원음 사운드가 없는 에코 사운드만 나갈 수 있는 설정이 완성이 돼요. 오, 재밌다. 네. 거의 뭐
볼륨 컨트롤이나 아니면 이보우 느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번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두 번째 보너스 기능은요. 예. 원래 우리가 들려드렸던 거는 그냥 아날로그 사운드. 그러니까 이거 스페이스 에코의 원음 없는 사운드. 예, 기본 사운드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변환을 하면요. 이 에코의 사운드가 디지털화돼서 시뮬레이터 안에서 디지털화돼서 나오는 사운드가 나오는 건데 우선 원래 계속 들었던 사운드잖아요. 이거는요. 자, 빼고. 예, 이걸 뺀 상태에서 다시 예, 근데 얘는 8번으로 놔주셔야 돼요. 지금 8번에 놨죠? 네, 그리고 누른 상태에서 파워 끼고 얘도 끼고 A로 끼고 네. 그럼 깜빡깜빡 거릴 때 시계 방향으로 맞죠? 다시 이렇게 또 딱 오케이. 오 예. 시계 방향으로 예, 돌려주시면 오. 우리가 오. 원음을 안 돌려놨구나. 아, 원음을 그럼 다시 안 원음을 돌려볼게요. 네, 7에다 놓고 빼고 누른 상태에서 놓고 저거 에코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원음이 나오고. 네. 네. 그 와중에 지금 디지털화돼서 네. 지금 나오는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 어, 이거 강력하다 이거. 오 강력해. 되게 좋다 이거. 예, 오 리피트를 많이 해볼까요? 레이트도 있고. 오 야. 오. 오 좋다. 오. 이런 강력한 기능도 있네요. 네. 지금까지 보너스였습니다. 이거 보너스 네. 보너스 없었으면 한 7.5 줄라 그랬는데 보너스 있어서 그러니까요. 좀 높여야 되겠다. 네. 자, 그럼 한 줄평 먼저 주시죠. 너무 과격한 사이즈 다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간의 미를 찾는 기타리스트는 결국 아리투를 찾는다. 오케이. 그렇죠. 네. 라고 드리겠습니다. 공간의 미가 네. 다일 수도 있어요. 기타리스트의 아,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다 보면 믹싱이나 이런 거에서 네, 공간적인 사운드 메이킹이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 그림을 그리는 분들한테는 그런 어떤 운동감이 제일 중요하고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감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스테레오로 믹스된 걸 들어도 어 드럼이 저 뒤에 있고. 어 기타가 맨 앞에 있네 이런 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간감을 표현하는 게 어쩌면 기타리스트의 숙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몇 대 몇? 8점. 8점. 아 예. 저 보너스 없었으면 7.5. 저. 자, 그렇죠. 그 뭔가 기능이 숨어 있는 또 기능을 찾는 것도 참 재밌는 것 재밌네요. 같아요. 네. 어 근데 이거 너무 매뉴얼에 요만하게 써 있어. 네. 그리고 제 매뉴얼 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안에 또 다른 숨겨진 기능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스페이스 에코 RE2와 함께 봤고요. 얼마나 더 계속 작아질지. 그러니까, 컴팩트 뭐 이게 다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다일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작기까지 만드는데 그 노력한 보스의. 네. 우선 박수를 정말 보스는 보스다. 네, 보스는 보스. 좀 박수를 치고 싶고요. 가격도 보스였다. 네, 그 말을 좀 전하고 싶네요. 뭐, 와자 시리즈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네 참 대단합니다. 네. 스페이스 에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보스. 또. 보스와 보스의 보스를 위한 보스를에 의한 네. 보스 이펙터를 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멋진 기어로 만나뵙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